유라입니다. 요즘 보니까 단풍이 정말 예쁘게 졌더라고요. 혹시 단풍 구경하러 갔나요? 유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엄청 고민이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지난번에 톤이랑 한강에서 보물찾기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G-A-N-G 아씨! 아! 한강! 수근지와 목토 그거 순서네! 이거 뭐야 여기? 화성! 말! 와! 보물이다! 시나모롤에 푹 빠진 유라를 위한 산리오 교환권! 준비했습니다. 아, 맞다. 아니 깜빡 잊고 있었네. 우와, 시나모롤 기프트 박스? 블록으로 만드는 스위티 시나모롤? 시나모롤의 버블 욕실? 오, 블록으로 만드는 뭐 디저트 카페? 오, 인형도 들어있어. 빨리 열어봐야겠다. 이 디저트 카페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네? 오, 이게 이렇게 보니까 종류별로 있어요. 캐릭터 종류별로. 와, 다른 것도 모아서 하면 엄청 예쁘겠다. 그런데 이거를 조립해야 되는지는 몰랐네. 선물이라면서 이렇게 저에게 노동을 선물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한번 차분하게 만들어 볼게요. 1번. 여기 보면 1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조각이 굉장히 많네? 와, 엄청 귀여워. 시나무로 얼굴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얼굴 전에 몸통. 이 조그만 조각을,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를 해서 몸통에 끼운 다음 이렇게 닫아주는 것 같아요. 으아, 됐다! 이렇게 몸, 팔,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귀를 걸어서 딱. 그다음 얼굴을 걸어서 뒤통수를 결합시켜주면 짠! 시나모롤 완성!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게 귀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짜자잔! 엄청 귀엽다. 팔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디테일이 엄청 좋은데? 그 다음 쭉쭉 좀 만들어 볼게요. 보니까 여기 시나모롤 이렇게 서 있는 곳이네. 자, 이렇게 꽂아서 이제 시나모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렇게. 이제 디저트 가게. 한번 디저트 가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이렇게 해서 시나모롤의 디저트 카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파츠의 개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렸는데 만들고 나니까 그래도 뿌듯하네요. 보니까 이게 미니카였어요. 미니카여서 이렇게 슝슝슝 움직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를 보면 짠짜잔, 생각보다 디테일이 살아있어가지고 엄청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메뉴판도 있고 드링크 하나, 케이크 하나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빵이 진열된 코너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손님들이 커피를 사서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귀여운 꽃 테이블이랑 위에 이것도 빵이고, 오, 나름 이렇게 창문 뷰가 있어. 그래서 여기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음료수를 마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나모롤을 여기에 꽂으면 이렇게 시나모롤이 카페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답니다. 이 산리오 시리즈를 전부 이렇게 진열해 놓으면은 정말 귀여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사서 만들어 봐야겠어요. 다음에는 짠! 시나모롤 버블 욕실이라고 하는데요. 피규어 같은 거예요. 방 피규어, 이렇게 시나모롤 피규어도 있고 한번 열어볼게요. 안에는 이렇게 욕실로 꾸밀 수가 있고, 이렇게 지붕을 열면 오! 여기 건전지가 들어가네? 그리고 이 건전지 넣는 이 부분을 이 스티커로 꾸밀 수가 있어요. 세탁실 스티커인데 여기를 한번 세탁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탁기. 여기 보면은 여기 사다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피고 내리면 사다리를 타고 여기 비밀 공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세탁실에는 빨랫줄도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유라가 세탁소를 꾸며줬습니다. 이제 여기에 건전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누르는 버튼이 있더라고요. 누르면 미세하게 지금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위에 전등에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누르면 꺼지고 다시 한번 누르면 짠! 이렇게 켜져서 밤에도 방 안을 환하게 볼 수가 있답니다. 시나모롤도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욕조에 넣어주면 목욕을 하는 시나모롤입니다. 와, 엄청 귀여워요. 다음 이 스위티 시나모롤. 얘도 블럭인데 얘는 그래도 큼직큼직해서 금방 조립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뭔 파츠가 이렇게 많아? 무슨 일이야? 오늘 피디 삼촌이 나를 이렇게 손을 열심히 움직이게 만들려는 계략이 있었네요. 아니 이 디저트 카페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빠르게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hour later. 자, 와, 드디어 조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나모롤 레고의 공통점이 뭐냐면 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필 수도 있고 완전히 내릴 수도 있고 순한 시나모롤, 활발한 시나모롤 이렇게 해서 큼직큼직하지만 정말 복잡했던 시나모롤 레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옆에 이렇게 세워두면 그래도 뿌듯하네요. 이렇게 너무 예쁜 것 같아. 인형은 진짜 보이는 대로 딱 인형이랑 막 스티커 이런 게 들어있는데 얘들 또 이렇게 캐릭터마다 있어요, 인형이. 근데 우리 시나모롤이 제일 귀엽잖아. 어? 우와! 소리가 나! 우와! 얼굴에서 불이 들어오고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우와! 완전 짱이잖아, 이거! 보니까 이 안에는 이제 이 인형을 키링처럼 들고 갈 수 있게 이런 고리, 키링에 막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큼지막하게 이런 게 들어있고 키링과 함께 또 걸 수 있는 고리랑 이런 아크릴 키링을 꾸밀 수 있는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유라 마음대로 꾸며줄 수가 있어요. 여기 막 영어로 I love you, have a nice day, 뭐 best friend, 아니 nice to meet you 뭐 이런 게 적혀있는데 be happy를 붙일게요. 행복하자.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어때요? 예쁘게 붙이지 않았나요? 고리 넣고 이 아크릴도 넣고 이 머리에 있는 고리에 그려주면 이렇게 나만의 키링이 완성이 된답니다. 슝슝슝 이렇게 해서 막 가방에 걸거나 아니면 신발주머니 같은 데 걸면은 너무 귀엽겠죠? 그리고 이제 시나모롤의 배를 누르면 음악도 나오고 완전 있어야 되겠는데? 와 정말 열심히 보물을 찾은 보람이 있네. 얘들아 이제 유라 집에 가자. 근데 저희 다음에 보물찾기는 언제예요? 다음에는 마이 멜로디를 부탁드려요. 안녕 유라예요. 오늘 유라가 픽한 아이템은 바로 짠짜잔 아쿠아매직 시나모롤 카페놀이에요. 약간 테마가 카페놀이어서 이렇게 시나모롤 모양의
티셔츠를 만드는 겁니다. 보면은 매직 물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시나모롤 티셔츠 모양의 틀이 무려 12개나 들어있는 거예요. 과연 유라가 예쁘게 만들 수 있을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수조를 예쁘게 꾸며주도록 할 건데요, 바로 이 시나모롤 스티커로 꾸며줄 거예요. 정말 귀엽죠? 유라가 좋아하는 시나모롤이 정말 한가득 있어요. 제일 큰 얘부터 붙일게요. 언니, 이게 지금 불꽃 때문에 조금 시나모롤이 찌그러졌어요. 이거를 잘 붙이려면은 일단 작은 거 위주, 나는 이런 거 있죠, 일자로 돼 있는 이거를. 얘는 아주 잘 붙었다. 이 곰돌이도 짜자자단 짠. 다 꾸며줬으면 여기에 이제 500ml의 물을 부어줄 거예요. 슈. 응고 파우더를 반 정도 이제 이 집게를 이용해서 잘 녹여줍니다. 이 응고 파우더는 방부제는 아니고 소금 성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에 녹여서 아쿠아 매직을 만드는 용도로만 쓰셔야 합니다. 끝까지 알갱이가 안 보일 정도로 녹여주세요. 이제 이 물은 잠시 여기 둔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쿠아 매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일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바로 이 시나모롤 아이스크림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 아쿠아 매직은 제일 밑에 있는 단부터 채워야 하거든요. 시나모롤 눈은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물감부터 살짝 흔들어 준 다음에 눈부터 채워주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투명하고 예쁜 거 아니야? 입도 이 파란색을 써야 되거든요. 이 힘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살살. 이제 핑크색을 이용해서 볼터치 쭉. 이게 처음부터 너무 세게 누르면 갑자기 물감이 왁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살살 지그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컴부터 색깔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레몬 딸기 느낌으로 노란색을 채워준 다음에 시나모롤 얼굴을 이 하얀색 물감으로 덮어줄게요. 슈. 이걸로 전체를 채워줍니다. 이제 풍당 빠뜨립니다. 얍! 오! 뭔가 표면에 막이 생긴 게 보여요. 오, 떠오른다. 과연 잘 됐을까? 슉! 일단 이 틀이 떨어지긴 했는데 좀 이제 굳을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근데 지금 뒷모습만 봐서는 예쁘게 안 나올 것 같거든요. 한번 뒤집어 볼까요? 슉! 이게 뭐야? 모양이 나오긴 나왔는데 시나모롤 표정이 지금 굉장히 지금 억울한 표정인데? 그쵸? 아니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젤리 괴물 같은데요? 이게 물에 닿으니까 이 진했던 파란 색깔이 엄청 투명해졌어요. 하얀색을 더 넣었어야 됐나? 시나모롤 머릿속이 다 보이는 것 마냥 빛이거든요?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어. 일단 시나모롤 아이스크림 완성입니다. 자, 이건 이제 연습.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어. 도넛 위에 크림이 올려져 있는 시나모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보니까 맨 안에 있는 이 단을 너무 넘치도록 채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덮었을 때 넘쳐버리는 것 같아. 바닥을 정말 깔아준다는 생각으로 이번엔 이 조금 더 진한 핑크로 블러셔를 해줄게요. 이제 도넛의 토핑. 노란색, 초록색, 연한 핑크색, 파란색. 그 도넛 위에 올라가는 스프링클 같은 거 있잖아요. 가운데 초록색 별, 진한 핑크색 별. 마지막 별 색깔은 파란색. 안쪽 뒷뒤의 색깔은 다 됐고, 이제 시나모롤부터 해야겠다. 쭉 짜가지고 이게 넘치지 않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확 짜면은 안 넘친다. 이번엔 뭔가 잘 될 것 같아. 그 다음 깊은 곳이 이 크림이기 때문에 크림 먼저. 와, 이번엔 진짜 예쁘게 깔끔하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도넛도 한 번에 덮어준다는 생각으로. 됐다. 이렇게 보니까
똥모양 같잖아? 아니 도넛츠 등판에 똥을 숨기고 있었군요. 수조를 가져와서 이번엔 조금 오래 담근 다음에 살짝 기다릴게요. 흔들흔들. 어, 완전 기대돼. 됐다! 떠올랐다! 살짝 한번 뒤집어 볼게요. 슉! 우와! 이번에 모양 진짜 예쁘게 잘 나왔다! 경계가 더 뚜렷하게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예쁘다, 근데. 물에 들어가니까 투명해지고. 우! 젤리 같아, 젤리! 짠! 시나몬을 똥! 아니, 아니. 시나몬을 도너츠 완성했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거보다 훨씬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머그컵 위에 시나몬롤인데 이것도 엄청 귀여울 것 같아요. 노란색 머그잔으로 만들어줄게요. 노란색 너무 예쁘다. 약간 뒤에서 보면 폼폼프린 같기도 한데요. 입수합니다! 풍덩! 흔들흔들. 따! 드드드드드드. 허! 너무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 자,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슉! 아, 귀여워! 어, 여러분, 이번엔 되게 잘 되지 않았어요? 슉! 노란색으로 머그컵 만들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진짜 분 젤리 같아. 하지만 젤리 같다고 해도 먹는 건 아니니까 먹으면 안 돼요. 땡땡땡땡땡땡. 이번엔 마지막으로 아까 계속 눈에 띄었던 이 찹쌀떡 꼬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유라가 또 찹쌀떡 엄청 좋아하는데 맛있잖아요. 얘는 맨날 이제 시나몬롤을 따라다니는 친구인데 시나몬롤의 애기 버전 같지 않아요? 초록색. 무슨 색깔 떡이냐? 파랑색 떡을 만들어주겠어. 이제 하얀색으로 채워줍니다. 오, 이번에도 깔끔하게 잘 나올 것 같아. 들어갑니다. 이게 좀 가만히 있으면 흔들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처음에 얘 약후하면서 부피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최대한 주름을 안 만들고 싶은데 흔들 흔들 흔들어. 됐다 됐다 됐다. 과연 잘 나왔을까요? 오! 완전 귀여워! 너무 귀여운 시나몬롤 친구가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시나몬롤 아쿠아매직을 만들어보았는데요. 이건 처음 만든 거. 근데 처음에는 와 진짜 잘 안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핑크색이 쨍해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물에 오래 더 넣어놨더니 엄청 단단해졌어요. 유라는 잠깐 넣어뒀지만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담가놓으면 더 단단해지고 이 모양이 작아진다고 해요. 두 번째는 크림이 올라가 있는 도너츠 시나몬롤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노란색이랑 갈색이 생각보다 색감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아가지고 좀 이상한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별 모양도 있고 도너츠의 스프링클 부분 여러 가지 색깔을 넣을 수 있어서 엄청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아직 물속에서 수영 중인 머그컵 시나몬롤과 시나몬롤 친구 찹쌀떡 꼬치입니다. 점점 만들수록 유라의 실력이 는 게 보이나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더 물속에 두면은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통에 넣어서 응고제를 섞은 물을 이렇게 담아서 선물용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여기 붙여준 다음에 친구 이름 투소미! 소미한테 줘야지! 자, 어때요 친구들? 정말 재밌었나요? 유라도 특히 시나몬롤을 좋아하는데 그 시나몬롤을 이용해서 아쿠아매직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신기한 아이템 티켓을 가져올게요. 친구들 안녕! 아니 시끄러지만 그리고 유라가 정말 너무 예쁘다 하면서 바로 가져와봤는데 안에 이렇게 칼로
로봇포즈도 만들 수 있고 키링 펜던트도 만들 수 있고 카드 케이스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당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유라가 좋아하는 최상위 캐릭터가 누구라고? 바로 시나몰! 유니콘을 타고 있는 시나몰 키링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니콘은 이 하늘색 판이 돌아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짜가지고 채워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칠해야 될 것 같은데 퍼지는 제형이 아니어서 힘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생각보다 손에 힘을 많이 줘야 이게 나와요. 물처럼 나오지 않아서 색깔이 너무 예뻐. 유니콘이 점점 채워지고 있어요. 유니콘 머리색을 뭘로 할까요? 핑크색 머리. 핑크색도 진짜 예쁘다. 자, 머리 다 끝났습니다, 손님. 마음에 드세요? 뿔은 노란색으로. 유라는 이렇게 색깔을 하나로 썼지만 여러 가지 색깔을 써도 예쁠 것 같아요. 이제 시나모로를 한번 채워볼까? 쭉. 진짜 하얗다. 약간 시나모로는 백설기 같아요. 펜촉이 두꺼워서 안 들어가는 부분은 자! 이렇게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살살 밀어주면 채워지죠? 다 채워져야 예쁘거든요. 자, 이제 귀를 채워줄 거예요. 몸통. 자, 이렇게 색깔을 다 채워줬습니다. 그럼 이제 말려야겠죠? 이 선풍기를 이용해서. 좋은 게 이렇게 돌아가요, 선풍기가. 자, 온! 이렇게 해서 겉면을 이렇게 말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우와, 진짜 뭔가 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풍기로 30분을 말리고 실온에 8시간 이상 말리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옆에다가 마르도록 두고 다음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모꼬지를 만들어 볼 건데 쿠로미 메모꼬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로미는 보라색! 보라색으로 쿠로미의 머리! 머리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슝슝슝. 와, 쿠로미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엄청 크구나. 이게 젤을 적게 쓰는 것보다 넉넉하게 짜서 도톰하게 칠해주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제 쿠로미 귀. 자, 이 동그라미까지. 쿠로미 귀까지 완성. 쿠로미의 이 장식. 보라색 쓸 부분은 전부 사용했습니다. 다음 얼굴은 하얀색이니까 하얀색으로 채워줄게요. 너무 귀엽다. 쿠로미 오랜만에 보니까 깜찍하네. 쿠로미가 시나모롤보다는 더 디테일하게 생겨서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젤을 채우다 보면은 기포 같은 게 생겨요. 기포 같은 것도 이렇게 터트려주는 게 작품 퀄리티를 위해 좋습니다. 구멍이 뻥뻥뻥 나 있으면 안 예쁘잖아요. 짠! 너무 예쁘다! 몸통도 하얀색으로 얼른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 앉아있는 게 진짜 무슨 강아지 같아요. 그리고 이 장식의 동그라미 부분은 핑크색. 핑크색. 또! 이렇게 해서 쿠로미도 완성! 이제 쿠로미도 선풍기를 사용해서 겉에를 조금 말려줄게요. 자, 이렇게 돌리면서 겉에를 잘 말려주고 이 크로미도 이제 실온에서 오랫동안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카드 케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펌펌 프리를 먼저 칠해볼게요. 귀여워. 색깔 너무 잘 어울리잖아, 펌펌 프리랑. 펌펌프리 눈이 너무 작아서 눈이 안 없어지게 조심해야 돼요. 오, 너무 예쁜데? 노란색은 안에 이렇게 펄이 들어있네요. 펌펌프리의 모자를 하늘색으로 해줄까요? 다음은 마이멜로디. 마이멜로디의 모자는 이 핑크색으로
마르면 색깔이 어떻게 변할지 너무 궁금해요. 됐다. 다음 키티. 유라가 안 칠한 친구들부터. 동그라미는 노란색으로. 자, 이렇게 해서 카드 케이스 또 선풍기로 말려줄게요. 얏! 확실히 여러 색깔이 있으니까 알록달록 예쁜 것 같아요. 만든 거 전부 완벽하게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8시간을 말려왔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버렸어요. 아니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게 굳으니까 색깔이 진해지면서 훨씬 예뻐지더라고요. 이 컬러젤 색깔만 보고는 뭔가 색깔이 좀 애매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렇게 굳으니까 정말 크로미 색깔이 됐어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 시나모롤 유니콘 이게 색깔마다 펄의 함량이 다른데 하늘색이랑 핑크색, 노란색이 펄이 많아서 짜자잔 색깔이 진해지니까 훨씬 알록달록하고 예쁘죠? 그리고 유라가 정말 심혈을 기울인 카드 케이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색깔 종류가 많지가 않아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확실히 진해지니까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 온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잘 됐어요. 특히 이 폼폼프린 폼폼프린과 옆에 이 폼폼프린의 친구 머핀인데요 노란색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자 이제 다 말렸으니까 메모꽂이랑 카드케이스 키링 이렇게 완성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꽂이 보면은 이렇게 이름이 써있거든요. 쿠로미 이렇게 꽂아주면 짠짜잔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이런 거에 이제 쓰고 싶은 것을 써서 딱 꽂아놓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 준비물 이런 거 쓰면 좋겠죠? 다음은 키링. 키링은 안에 이렇게 고리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짜잔! 고리를 걸어서 가방이나 필통 뭐 이런 거에 걸어주면 정말 좋겠죠? 키링들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 모아놓으니까 진짜 알록달록하고 너무 깜찍하다. 다음 카드 케이스. 안에 이렇게 목걸이가 들어있어서 걸어주면 짠! 여기에 이제 교통카드나 쓸 수 있는 체크카드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목에 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걸고 다니면 잃어버릴 일도 없겠죠? 그리고 엄청 예쁘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칠하는 것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용도에 맞게 물건으로 만드니까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살리오로 다양한 아이템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신기한 유라이크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유라예요. 오늘 유라가 픽한 아이템 바로바로 짠짜짠! 사니오 캐릭터즈 달콤 초콜릿 메이커예요. 보면은 무슨 디저트 카페처럼 다양한 모양들이 있고 이렇게 초콜릿을 만들기 위한 꼬지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박스를 볼 땐 몰랐는데 틀이 엄청 커요 여러분. 조그만 ABC 초콜릿 정도의 크기일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아 이게 실제 크기라고. 완전 사탕처럼 먹을만 나겠는데? 보면은 안에 다양한 산리오 친구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시나모롤, 캐로캐로 캐로피, 크로미, 폼폼프린, 마이멜로디, 키티. 그러면 이제 초콜릿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용기를 세척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여러 색깔들의 초콜릿과 이렇게 중탕기를 준비를 했어요. 유라처럼 중탕기가 없는 친구들은 이 틀 안에 초콜릿을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한 20초 정도만 돌려주면 초콜릿이 녹는다고 해요. 먼저 이 산리오 얼굴부터 한번 채워볼까요? 키티 리본은 이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리본만 이렇게 살짝살짝 채워줍니다. 마이멜로디 리본은 이 핑크색을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잘 리본 채워줬고 쿠루미도 핑크 색깔 가운데 쿠루미 해골 마크 있잖아요 살짝 우리 캐로캐로피의 눈 큰 눈은 이 화이트 초콜릿을 이용해 볼게요 이 키티 스푼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떠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캐로캐로피는 초록색이니까 쭉 짜줍니다 반쯤 넣고 꼬지를 넣은 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채워줍니다 약간 볼록해야 예쁘니까 초콜릿이 요렇게 어 예뻐 완전 캐로캐로피 뒷모습이잖아 네, 헬로키티는 화이트 초콜릿으로 듬뿍 떠서 이야 이제 반 정도 넣었으면 꽂아주세요 듬뿍 넣어주면 어 벌써 맛있을 것 같아 빨리 먹고 싶다 다음 쿠루미는 보라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쭉 짜주세요 쿠루미는 귀가 있어서 너무 귀엽겠다 훗 쭉 다음 마이 멜로디용 얼굴을 이렇게 화이트 초콜릿으로 살짝 채워준 다음에 마이 멜로디가 또 약간 핑크빛 또는 빨간색이잖아요 이걸로 채워줄게요 짠 뭔가 알록달록한 초콜릿이 더 맛있어 보인다 시나모롤은 하늘색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하늘색 약간 투톤으로 화이트 초콜릿도 같이 넣어서 초콜릿은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있으면 뭔가 재밌잖아요 그라데이션으로 만들어도 예쁘겠다 나머지는 다시 그리고 폼폼프리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폼폼프리는 그래서 초콜릿을 모자 부분만 묻혀주세요 그리고 노란색을 사용해서 쭉 폼폼프리 뭔가 잘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산리오 얼굴 틀은 전부 채워줬습니다 이제 디저트 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저트 틀은 캐릭터보다 안에 디테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 초콜릿이 있으면 사용하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그냥 초콜릿 쭉 이 디저트 모양들은 뭔가 여러 가지 색깔을 막 섞어서 그라데이션처럼 만들어도 예쁠 것 같아요 무지개 느낌 나는 초콜릿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 깔아주고 주황색은 없으니까 노란색 초록색 파랑색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 보라색 보라색은 약간 섞이는데? 자 이렇게 해서 디저트 틀도 전부 잘 채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냉동실에 20분 정도 얼려보도록 할게요 오! 이 정도면 다 온 것 같아요 다행히 틀이 실리콘이라 이렇게 살살살 잡아가면서 빼볼게요 으쭈 일단 마이 멜로디부터 안 돼! 마이 멜로디! 어 유라가 색깔도 잡아줬는데 잠깐 살릴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어 다행이다 마이 멜로디!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줬더니 아주 이쁜 마이 멜로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조심조심 내려놓을게요 이번에는 막대기를 잡지 않고 뒤집어서 눌러줘야겠다 그렇지 오 됐다 우와 너무 예뻐 일단 헬로키티인데 이마가 살짝 다친 것 같은 헬로키티예요 리본에 빨간색 딸기를 이렇게 그려준다는 게 살짝 흘러가지고 닦았더니 이렇게 됐지만 헉!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깔 너무 예뻐 유라가 아까 폼폼프린 잘 나올 것 같다 했잖아요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왔죠? 모자랑 폼폼프린 얼굴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어떻게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우와 생각보다 캐로캐로피가 정말 정말 잘 나왔는데 유라가 블러셔랑 눈을 따로따로 색깔을 칠해줬잖아요 확실히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하니까 훨씬 귀엽고 예쁜 초콜릿이 된 것 같아요 쿠루미는 역시 말모 너무 이쁘죠? 쿠루미 시나모롤
너무 예쁘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래가지고 예쁘게 데코를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틀이 실리콘 틀이고 그래서 그런지 얼굴 모양이나 이런 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기대되는 디저트 틀. 와! 진짜 예뻐! 오! 어, 폭탄인 줄? 아니, 색깔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짜잔! 완전 색깔 여러 가지 쓰니까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무지개! 옆면 보세요. 무지개를 예상하고 만든 이 초콜릿이 정말 정말 잘 나왔습니다. 유라의 디저트 초콜릿 가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와! 크로미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맛있어 보이거든요. 색깔별로 준비한 초콜릿 팬 있잖아요. 그게 초콜릿 색깔마다 맛이 다 달라요. 이건 보라색이어서 살짝 풀 맛이 난달까?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꼬치가 있으니까 먹기도 쉽고 괜찮은데? 좋았어. 이 정도면 선물해도 되겠어. 일단 편지를 써야지. 쿠로미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토니, 널 위해 초콜릿을 만들어봤어. 맛있게 먹어. 유라가 제일 잘 만든 이 무지개 초콜릿이랑 디저트 캐로피. 이렇게 잘 포장해서 편지랑 같이 주면 토니가 좋아하겠죠? 그럼 유라는 토니한테 주고 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 유라예요. 오늘 유라가 핏간 아이템 바로 짠짜잔! 산리오 캐릭터즈 블링블링 보석 뽑기 스티커 메이커입니다. 유라가 또 산리오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산리오도 좋아하는데 보석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보니까 스티커를 보석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종류도 굉장히 많고 일단 이 뽑기처럼 생긴 이 스티커 만드는 기계가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슝슝슝. 우와! 생각보다 기계가 엄청 크다. 뭔가 뽑기 기계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 모양도 보석 모양처럼 이렇게 각져 있고 색깔도 핑크랑 하늘색이 좋아. 완전 큐트합니다. 스티커들이 들어있는데 이제 보석 스티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와! 반짝반짝! 유라 완전 보석 부자 같죠? 그래서 단순히 보석이라고 해도 그냥 얇은 뭐 실리콘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딱딱한 아크릴. 진짜 예쁘다. 이제 이 모양별로 이제 만들 수 있는 키트. 하트, 별, 육각형 모양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트 모양부터 하겠습니다. 하트 모양 보석 캡을 골라준 다음에 모양에 맞는 하트 모양 스티커를 골라야겠죠? 쿠로미, 이 쿠로미가 굉장히 귀엽네요. 앞에 투명 시트가 있고 뒤에 이렇게 스티커가 떼어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하얀색 시트는 절대 떼면 안 되고 이렇게 딱 투명한 시트만 남도록 스티커를 떼어줍니다. 이제 이거를 스티커 틀에 넣어주고 스티커 틀을 쏙! 자, 이렇게 하트 틀을 골라서 넣어준 다음에 하트 보석 캡을 넣어줍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잘 만들어질까요? 갑니다! 잘 안 됐어. 이게 딱 붙어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틀에 잘 맞춰서 넣었고 이 블록 튀어나온 부분을 앞으로 가게 넣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오, 살짝 삐뚤어졌는데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너무 예쁘다. 보석 안에 크로미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진짜 블링블링하죠? 자, 그리고 만든 스티커는 이렇게 정말 예쁘죠? 여기에 쏙 하고 넣으면 된답니다. 스티커 다 만들어서 안에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너무 귀엽겠다. 이번엔 다른 모양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다이아몬드 보석. 오, 이번에는 우리 귀여운 시나모로를 해볼까요? 하얀 시트는 벗겨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됐다. 틀에 잘 껴주시고요. 자, 이렇게
잘 넣고 다이아몬드 보석 틀 찾아서 이렇게 딱 찾아서 보석을 뜯는 재미가 있네요. 이번에는 이 틀에다가 잘 맞춰줄게요. 볼록 나와있는 부분을 여기 딱 이렇게. 이번엔 뭔가 잘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석 스티커야 나와라! 자, 다이아몬드 모양 보석이 나왔습니다! 신화물을! 정말 귀엽죠? 근데 이번에는 좀 모양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짜잔! 예쁘다! 근데 이거 아까워서 못 붙일 것 같아. 자, 다음 이제 별 모양! 이번에 별 모양은 마이멜로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볼록한 부분을 여기. 이게 너무 꽉 끼면은 잘 안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얹어서. 됐다. 마이멜로디. 자, 잘 맞춘 다음에. 됐다! 이번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완벽하게. 오! 모양이 진짜 잘 나왔어요. 짠! 아주 예쁘게 잘 나왔죠? 오, 몇 번 하니까 또 이렇게 실력이 쑥쑥 향상이 됐습니다. 자, 너도 이 스티커 보석하면 들어가. 오, 정말 이렇게 해서 모으는 재미가 있겠다. 그럼 이제 다른 모양들 스티커들도 빨리빨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열심히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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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보석 스티커들을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이만큼이나 생겼어요. 확실히 모아놓고 보니까 훨씬 예쁘고 다 만들어 보니까 뭔가 이렇게 골라서 보는 재미도 있고 일단 이 하트, 이 하트 마이멜로디가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그냥 스티커로만 있으면 평범했을 텐데 보석 캡 하나 씻어줬다고 이렇게 특별해지기가 있냐고요. 자, 이렇게 보석 스티커를 만들어 봤으니까 바로 붙여봐야겠죠? 유라가 저번에 만든 이 시나모롤 디저트 카페랑 시나모롤 욕실 기억하죠? 여기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시나모롤 별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스티커를 붙이려면 이 뒤에 있는 하얀색 시트를 떼어주면 됩니다. 싹! 자! 이렇게! 어머! 유라가 마음이 급했어요. 자,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붙이니까 누르는 느낌도 좋고 내가 딱 볼 때 이쁘니까 기분도 좋고 여기 이렇게 지붕에다 붙여줘야겠어. 이런 식으로 짠짜잔 양쪽으로 꽈! 붙여주면 심심한 집이 더 블링블링 화려해졌죠? 이 디저트 카페도 뭔가 심심하니까 얘는 여기 위에다가 붙여주면 이쁠 것 같아요, 자리가. 대왕 하트를? 너무 예쁘다! 간판이 완전 달라졌죠? 훨씬 블링블링하고 멋진 디저트 카페가 됐어요. 이번에는 핸드폰! 핸드폰이 꾸미기가 참 좋잖아요. 이렇게 핸드폰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친구들을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펌펌 프린 헬로 키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붙여도 예쁘다고. 별 모양 스티커 딱 하나. 뭔가 이렇게만 붙이기엔 좀 심심하잖아요. 뭔가 여기가 빈 것 같단 말이지. 이 사이에는 안 겹치는 하트를 붙여줘야겠다. 마이 멜로디를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까지 붙이면은 짠짜잔 아주 귀엽고 깜찍한 핸드폰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와, 엄청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확실히 보석 캡이 씌워지니까 이렇게 빛에 따라서 반짝반짝 반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의 틀도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라가 신기하고 재밌는 아이템 픽해서 가져올게요. 그럼 친구들 안녕! 안녕! 유라입니다. 여러분 짜잔! 유라가 민민마트에서 산리오 간식 다 왔다! 딱 들어갔는데 아니 글쎄 못 보던 산리오 간식들이 엄청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쓸어 왔는데 종류가 엄청 많지 않아요? 막 무슨 풍선껌부터 젤리, 과자, 초콜릿 정말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라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짠짜잔 초코
반지 만들기라고 하는 간식이에요. 얼려가지고 반지를 꽂아서 만드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쿠롬이랑 마이멜로디 모양이 있습니다. 먼저 만들어서 얼려줘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이 들어있습니다. 쿠클릿은 굉장히 딱딱하네요. 반지가 진짜 반지가 아니라 반지 젤리였어요. 우와, 신박한데? 초콜릿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말랑말랑해졌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비틀어! 이게 중요한 게 너무 꽉 채우면 초콜릿이 넘칠 수가 있어서 그냥 반지를 꽂아야 되니까 적당히 넣어주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반지 젤리를 보석 모양에도 남은 거 다 짜줍니다. 빙쿠! 마이멜로디랑 색깔이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10분 정도 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온 것 같아요. 근데 젤리를 세워놓으면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겉에묻긴 했는데 그래도 모양은 잘 나왔을 것 같아요. 프로미를 한번 빼볼까? 오, 완전 꽝꽝 얼었어. 반지를 빼고 와, 모양이 너무 잘 나왔는데 유라가 초콜릿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후라이팬처럼 다 불었어. 반지 껴야 되는데 많이 구멍이 작아서. 짜잔, 예쁜가요? 오, 쏙하고 나오네. 마이멜로디도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 보석 모양이냐? 유라가 이거 초콜릿 양을 조금 조절을 잘했어야 되는데. 오, 이거 진짜 예쁘게 나왔다. 하트. 자, 유라의 인피니티 스톤 다 모였다. 제발 그만해. 잘 먹어볼게요. 초콜릿이 엄청 맛있다. 젤리 식감이랑 서로 방해가 될 줄 알았는데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맛이에요. 핑크. 핑크 초콜릿이 맛있는 더 맛있어. 딸기 맛이 나는데 반지는 초콜릿 반지야. 왜 이러는 걸까요? 다음은 유라가 엄청 반가웠던 초콜릿이 있는데요, 여러분. 미니벨. 옛날에 좋아했던 초콜릿인데 산리오 버전이 딱 있는 거예요. 구슬 같은 게 막 붙어있거든요. 와, 색깔 너무 예쁘다. 이 핑크색 겉에 이렇게 구슬이 있는데 이걸 씹으면 엄청 아작아작 소리가 나요. 편한데 이거를 이렇게 맛은 옛날이랑 진짜 다를 게 없어요. 이건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와, 많이 먹는 거 조심해야 돼. 자, 다음은 이것도 엄청 신기해가지고 흔들어 차차 흔들수록 시원한 젤리라고 써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시원한 가루를 넣고 신나게 차차차. 무슨 가루가 있는 거지? 그리고 좋은 게 안에 이렇게 랜덤 스티커가 같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바로 열어봐야지. 완전 풍선감 냄새가 나는데 안에 이렇게 귀여워. 쿠로미 모양인 것 같아요. 이거는 유라가 추측하기엔 시나모롤인 것 같아요. 오, 이거 너무 귀엽다. 야, 이제 폼폼 뿌림. 나 안에 이렇게 가루가 들어있어요? 이거 되는 거겠지? 진짜 맛있어. 신기하게 사이다 맛이 왜 나지 했는데 패션 프루츠 에이드 맛? 자두 에이드 맛? 향귤 에이드 맛이에요. 맛있어. 아이, 걱정 마세요. 여기 이만큼 남아있어요. 걱정도 정말 그게 아니에요? 스티커는 이따가 확인해보고 이제 가루를 넣어서 신나게 흔들어보고 어떻게 다른지 먹어보겠습니다. 자, 가루 넣습니다. 완전 이렇게 하얀 가루가 묻은 젤리로 변신했는데 약간 그거 알죠? 젤리 중에 신맛 나는 젤리 있잖아요. 비주얼은 약간 그런 비주얼인데 맛은 어떨지? 응?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진짜 시원해져요. 뭐요? 너무 신기한데? 냉장고에 들어있던 청귤 에이드를 먹는 맛이에요. 시원한 느낌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그쵸, 그쵸? 이거 더울 때 더우면 이 젤리 먹으면 되겠다. 뭔 소리지? 스티커는 유라가 제일 좋아하는 시나모롤! 완전 귀여워! 이번에는 이거! 포켓 와플, 포켓 웨하스! 유라가 이 와플 과자 굉장히 좋아하는데 웨하스부터!
그릭 요거트 맛이래요. 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이거 방에서 먹으면 등짝 막는 그런 과자거든요. 보여주면서도 막 과자가 떨어져. 과자가 좀 눅눅하네. 그냥 이거는 그냥 쪘어. 이 와플! 와플은 유라 진짜 좋아하지. 이거는 허니버터 맛이라고 합니다. 이건 딱 시중에서 파는 버터 와플의 맛. 허니버터 맛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은 팝핑 캔디. 이게 너무 좋은 게 팝핑 캔디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푸딩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완전 일석이조. 그 다음은 이 블랙 드레스 입고 있는 마이너. 봉지로 이렇게. 과연 뭘까? 꽁꽁 싸매져 있네. So cute! 블랙 드레스를 입고 있는 크로미가 나왔네요. 우와, 근데 키링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은데? 가방에 걸고 다니기 정말 딱 좋은. 유라가 또 팝핑 캔디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팍팍 튀느냐. 먹! 유라 입안에서 튀어서 하나 나갈 뻔했어요. 팝핑 캔디가 먹고 싶다 하시는 분, 예쁜 키링도 가지고 싶다. 이건 뭐지? 카드 키링이 들어있다고 하길래 갖고 와봤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별을 담은 반짝이는 레어 카드 키링. 총 12개의 별자리. 유라는 황소자리거든요? 사실 황소자리가 제일 안 예뻐가지고. 두두두두두두두. 짠! 나 지금 막 손 떨려. 아니 진짜 황소자리가 나왔어요. 딱 골라서 샀는데 아 토니가 이걸 봐야 돼. 내가 금손인 거를 이럴 때 봐야 되는데. 아 진짜 너무 신기하다. 여러분 이거 지금 랜덤이에요. 저 진짜 모르고 산 거예요. 자 다음 헬로키티. 뭐야 완전 귀여워. 아니 진짜 헬로키티 얼굴 있어요. 아, 너무 귀엽다. 이거 먹기 아깝다. 티아, 미안해. 난 널 먹으려고 해. 이게 사과 맛이래요. 너무 무서워. 무서워. 미안해, 키티. 그리고 다음은 랜덤 배지 캔디. 랜덤 굿즈 많아서 너무 좋아. 10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10개가 들어있고. 뭐 뽑아야 될지 알죠? 나는 이거 시나모롤. 둘 중에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크로미네. 크로미가 지금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만 같네. 그 다음은 캔디는 아니고 피규어가 있길래 가져와 봤는데 얼굴이 돌아가나 봐요. 또 크로미가 나오는데? 크로미 얼굴이 없어. 딴딴딴딴딴딴. 와 너무 귀여워. 들어갔다 나왔다. 아 이래서 페이스라고 한 건가봐요. 종류가 많은데 크로미일 수가 있지? 다음은 이렇게 껌 종류가 있어요. 이만큼을 먹었다면 이만큼이 껌이에요. 응? 우와! 이 젤리가 굉장히 맛있어 보여서 갖고 왔는데 리치 맛이라고 합니다. 젤리 중에 리치 맛은 웬만하면 실패를 안 하거든요? 안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젤리가 들어있어. 향은 완전 리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젤리처럼 쫀득쫀득한 식감이 아니라 말린 과일을 먹는 느낌이에요. 반 정도 잘라 먹으면 말랑말랑한 말린 과일을 먹는 것 같은데 유라가 먹은 젤리 중에서 1등. 완전 강추드립니다. 다음 산리오 캐릭터즈 초코 와플. 여기에 산리오 피규어가 들어있대요. 종류별로 있는데 물음표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물음표라고 되어있지만 누군지 딱 알겠죠? 캐럿캐럿캐럿비랑 한교동인 것 같습니다. 오, 폼폼프린이 귀여운데? 폼폼프린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자가 비닐봉지로 동동 되어서 들어있고 피규어. 유라가 아까 먹었던 와플이랑 맛이 아예 달라요. 식감도 다르고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피규어. 오! 마이멜로디가 나왔네요. 핑크핑크한 마이멜로디가 나왔습니다.
이거 나온 거에 다 쓰는 것 같아. 자, 오늘은 유라가 무인문방구에서 산리오 제품들이 나와서 이렇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요즘 산리오 제품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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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제품이 있다면 유라가 가져와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